하루 먹어 박수 마셔라. 넌 좋겠다. 하고 싶은 거 있어서. 한판 할래? 죽일까? 그러지 말걸 그랬어. 그러게 왜 그랬어? 자극 좀 그만해. 왜 그랬는데? 네가 그랬잖아. 우리 평생 가야 해서 무슨 일 있든 다 풀고 가야 한다고. 이 얘기하면 우리 평생 못 가. 난 네가 최혜미랑 있는 게 진짜 화가 나. 야, 친구 사이 질투인가 했는데 나도 좋아해. 적당히 해 진짜. 네 투정 맞는 것도 이제 진짜 한계니까. 너 지금 날 니네 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. 괜히 착각해서 사람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. 내가 그 정도도 구분 못하는 애새끼로 보이냐? 너 지금 일부러 말 못되게 하는 거잖아. 너 진짜 네 멋대로구나. 너 원래 내 멋대로야. 그러니까 잘난 네 감정 뭐냐고. 말해. 내가 떠나면 누가 손해갔냐? 넌 내 평생 돈 줄이니까 내 손해라고 생각하겠지. 근데! 아니야. 난 네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넌 못 살잖아. 아빠한테 당장 가서 말해. 거리하느라 뒤지기 힘들었다고. 한테도 양아치 짓한 거 폭로하기 전에 돈 내놓으라고. 꼭 말해라. 알았지? 그래. 넌 항상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번에도 네 말이 다 맞겠지? 줄게. 그 안에 꺼져. 내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당장 나가지 왜 그랬냐? 우리도 가끔 싸웠다. 그리고 빠르게 화해했다. 이번에도 똑같이 언제나 그렇듯 나는 모른 척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
마지막 위치가 뜨는데 현재 방 꺼져 있습니다. 야, 나 좀 보자. 내가 지금 그럴 생각이야. 태주 얘기야. 무슨 일인데? 나도 잘 모르는데. 당장 말해. 내가 그니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지 당장 말하라고. 내가 말했어. 내가 너네 뒷뜰에서 뽀뽀하는 거 봤다고. 우리 아빠가 회장님이 시켜서. 아, 그러니까 내가 너네 감시를 좀 했는데 지금 방 떨어지는. 그래, 아빠가 안 잘린다잖아. 미안하다. 다행이다. 어? 그럼 회장님 데려간 거잖아. 다행이지. 한태주 영국 간대. 야, 진짜 미안하다.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. 근데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. 그게 나도 곤란하니까. 둘이 나가 살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. 강국 때리지 마세요. 저만 그런 거예요. 너만? 저만 좋아했어요. 남자 새끼가 지 엄마 닮아서 약해 빠져가지고. 엄마 욕하지 마세요. 이 모든 게 처음이라.
네가 그래도 보디가드로서는 좋았는데. 죄송합니다. 여기에 네가 왜 네 발로 걸어왔는지 설명해봐라.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회장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으니까요. 그러니까 넌 다 알 텐데 한순간의 실수로 남은 인생을 모두 버리는구나. 5분만 얘기하러 왔어요. 그래도 15년을 붙어 있었는데 5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. 네가 잘못하면 구기를 때린다고 했지. 갈게요. 갈게요, 영구. 가서. 가서.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다 할게요.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? 당장 내일 가면 되잖아요.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한 번만 믿어주세요. 진짜 보여드릴게요. 내일 한태주 비행기표 끊고 준비한 거 진행해. 대신 자유롭게 해줬는데 왜 와? 몰라서 물어? 가기 싫은데. 미안해. 김필이 미친 새끼 죽여버릴래. 뭐했다고 벌써 새벽이냐.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고 싶었어. 좋아해. 고백을 몇 시간 뒤에 떠나는 내 앞에서 해. 잘가 태주야. 그럴 거면 그때 내가 뽀뽀할 때 좀 받아주지 그랬냐. 뽀뽀도 못 해봤네. 야, 내가 변태냐. 술에 피나는 애랑 뽀뽀하게. 다시 볼 수 있겠지.
나는 가야 할 길이 다르잖아. 그냥 거기서 재밌게 지내다가. 내 꿈은 그냥 즐겁게 사는 건데 너랑 같이 있을 때가 난 제일 즐거워. 시선을 떼선 안 된다. 너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선 안 된다. 네가 눈을 감고 싶을 때도 그래서는 안 된다. 내가 눈을 감고 싶을 때도 그래서는 안 된다. 도망치고 싶다.